예, 오늘은 점심에 목살이랑 막걸리 한잔 먹을 거예요. 이거 준비해서 좀 올려놓고 잘 구워서 먹을게요. 2도 정도 있겠지? 김치 좀 가져오고. 야채 남은 거 나도 먹어야 돼. 앞에서 그냥 텃밭에서 뜨는 야채 그쪽에서 먹을 거야. 다 조그만 거랑 상추쌈이랑 깻잎이랑 좀 남았대. 그래서 그건 먹었대. 아이고 커튼이네. 쌀 통 동동지 추천 추천해서 먹어보는 쌀 통 동동지 한번 먹을까? 아, 맛있습니다. 다 나와.
조용하지 아주. 먼저 저기 저 서원 가신 옷을 그때 먹고 선택이 남았어요. 그래서 지금 점심 먹으려고 해서 딱 들려서 지금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쪽은 먹고 이게 적당히 좋았고, 이것도 따갑을 것 같아. 겉으로, 겉에만 코팅되면. 맛있게 익어내고 있고요. 조금 쌈장 해볼까? 쌈장이 나오네. 쌈장인데? 여기 깔깔할 것 같은데? 이 정도 같기도. 맛있게 이거 아닙니다. 풀이 약하야. 약하가 아닌 것 같은데, 풀 같은. 잘라볼까요? 반대꺼내볼게요. 우리는 맛있어 줘라, 맛있어 줘라.
떨이 아주 조그만 맛도 생겼죠? 기름을 놔두고 이렇게 고소를 해줄 것 같은 기름. 끓여서 이건 미는 것 같은데? 이건 뭐였겠지? 지금 떨어지라고 했다. 잠깐만. 하고 있어요. 이렇다. 군고소금을 뿌렸어야 되는데. 그래,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이거 뿌려줘야 겠지? 응? 알았어? 조금 살짝 해야지. 간장 좀 됐겠지? 이렇게
물이 잘 익었어. 하여튼 판에다가 일단 한 잔 먹고 조금 식으면은 다시 가열해서 먹을게요. 잘 먹었습니다. 맛있다. 오정씨 기름뿐인 거라 딱 얹어서 짠. 깻잎까지 싸서 먹어야지. 아, 김치 얹어서 쌈장 쫙 얹어서
짠. 집에 텃밭에서 키운 거라 그냥 안심하고 다 먹는 거예요. 좋네. 조금 나중에 쉬니까 딱 좋네 아주 잘.
한잔 더도 가득은 아니고 한잔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굳이 이러니 먹어야죠. 식기 전에. 잘 통해서 시원해지죠. 문 살짝 열어놓을까요? 바람이 엄청 불어. 아주 시원합니다. 아.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요. 이 쌈도 마저 싸서 먹겠습니다. 부정식 올려서 먹어야 맛있죠? 김치 하나 올리고 쌈 좀 조금 퍼서 짠. 맛을 연비하니까 더 맛있죠. 반밖에 못 먹은 것 같은데? 반이 남았네? 야채가 모자라. 이렇게 뜯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뜯어와서 먹어야 되겠어. 한 번 다 없애버리고 앞에 와서 이렇게 뜯어와야겠다.
김치 얹고 쌈장 살짝 얹고 간장 쨍그랑 야채다 조금 해갖고 그냥 먹어야겠네 한 번에 꼭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요. 상추 뜯어다가 요만 나머지 것도 다 먹을게요. 잘 마시겠습니다. 한 잔 남았어요. 한 잔 남았어요. 맛있게 깔끔하게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